看它细不细的，心里算心里湿。呀，这鸡毛干不用，这鸡毛我给开了不用。이거 말이 돼요? 이걸로도 찍으려 했는데 제가 카드를 안 넣었네요. 이런 멍청이가. 언니가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스시 코지. 일부 스시 코지 스시소라고 일부 손님들이 식사 중이래요. 근데 지금이 2부 시작하기 좀 전인데 저희밖에 없거든요. 약간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와. 빨리 찍어야 돼. 금방 끝나. 예. 제가 원래 쓴 건 아니고 언니가 썼는데 언니가 씌워줬어요. 여기는 은행이에요. 지금은 3시 반이고요. 4시 반까지 병원 예약이 있어요. 저희가 실습을 하는데 흉부 엑스레이랑 홍역 그거 상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걸 내야 되는데 아니 결과가 무슨 일주일이나 걸려? 그리고 제가 홍역 맞은지 안 맞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체 검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 늦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진짜 춥다 해서 언니 롱패딩을 새겨 입었습니다. 이거 마스크 새로 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5시까지 집에 오는 게 목표고요. 집 와서 메이크업 영상 찍고 춤 가는 게 목표입니다.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음성이라면 올라가겠죠? 오늘이 토요일이 시작된 지 지금 11시란 말이에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목요일 8시에 춤 클래스를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연락 온 거 보니까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대요. 저는 거기서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도 않고 제 물건 말고는 만지지 않았어요. 목요일에 목요일에 확진자가 같은 수업을 듣고 증상이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까지 다 맞고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으셨대요. 저는 오늘 들은 거니까 어저께 병원 가서 뭐 진단서도 떼고 백신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양성이 뜨면 뭐 저나 저희 엄마는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좀 괜찮다고 치면 저희 아빠랑 언니는 일을 당기니까 걱정되는 게 저보다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저 아빠랑 뽀뽀도 했거든요. 진료소에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연희씨 이혼자 중에서 막 확진자가 나왔다 하셔가지고 아 그냥 같은 연습실인데 다른 시간대에 이용하셨던 분인가 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같은 수업을 들었던 분이래요. 검사를 받고 왔는데 면봉이 막 뇌까지 단 것 같다 이런 후기도 들어서 뭐야 무서워 했는데 아프진 않았어요. 뭔 느낌이냐면 그 코에서 콧물 빼주는 거? 약간 어렸을 때 이비인후과 가면 코 막힌다고 말하면 막
뭐 하는 걸로 막 흡입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원래 코로나 검사하는데 돈을 받나요? 좀 9천원이 나왔거든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이런 적 처음이라고. 돈 받는 거. 집에 왔고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초코요 먹고 싶은데 제가 코로나 이제 검사하기 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검사받고 약간 언제 확진자랑 접촉했고 막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그 말을 하고 제가 어저께 백신을 맞아서 그러는데 지금 몸이 약간 후끈후끈 거려요. 진료소에서 이마 잴 때는 36점 몇 도가 나왔는데 약간 후끈후끈 거린다고 해서 귀에다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 귀는 직접적으로 재는 거니까 이 귀가 뭔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귀로 재니까 37.4가 나왔거든요. 37.5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따로 필요 없냐고 하셔서 필요 없다 그러고 몇 차 맞았는지 종류 뭐 맞았는지 종류 물어보셔서 대답하고 검사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고 방에만 있으려고요. 제가 온 집안을 누볐다가 제가 확진자라고 나왔고요. 무서워. 지금 밖에 누나영. 눈이 꽤 많이 온다. 언니도 찍어줘. 지금 잠깐 영등포 갈 거예요. 저번주에 밀크티가 아닌가 흑당 버블티를 사 마셨는데 제가 우유를 시켰었는데 밀크티로 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밀크티가 당연히 우유로 나온 줄 알았죠. 근데 나온 게 보니까 우유가 흰색이 아니라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가 했는데 제가 잘못 시켰던 거라. 그래서 오늘 제대로 사 마실 거예요. 엄마가 사주실 거예요. 밖에 진짜 너무 추워요. 엉뚱 틀었는데 너무 따뜻해요. 그 백화점도 방역 패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탈 수 있네? 탈 수 있어. 타는 상황이 있네. 저 이거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이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어요. 방역 패스 그거.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그 QR을 다 하고 올라가야 돼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고 에스컬레이터 그쪽으로 가게 했는데 오늘은 또 뭔가 정책이 바뀌었나? 뭔가 기준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러겠죠?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스크 바꿨는데 엄청 편해요. 갔다 왔고요. 버블티도 샀어요. 크로플도 샀어요. 이번에는 맛게 샀어요. 우유로. 여기는 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있는 행복당이라는 곳에서 샀고요. 먹어볼게요. 이거 요거트 맛이 나는데? 뭔가 맛이 신기해요. 하긴 우유가 뭔가 썩었어? 썩었냐고? 썩었냐고. 아 걸쭉해. 뭔가 일반 우유 같지가 않은 느낌? 역시 더엘리가 최고다. 우유인데 우유가 아닌 느낌이에요. 요거트 아시죠? 맛있는 요거트 비피더스 그런 거 그런 거에 그런 목넘김? 약간 꾸덕거리는 왜 빵거려? 우유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도 아니야. 달라. 뭐가 달라? 이거 달라. 맛이 없어? 뭔가 우유를 마시는 것 같지 않아. 마셔볼래? 뭔 말인지 이해 갈걸?
그치? 내가 우유를 마시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하던 그런 맛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거 먹어볼 거예요. 이거 뭐라 읽어? 라티오? 민친? 아, 민친. 라티아오라는 건데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는 중국에서 많이 맡았던 냄새예요. 먹어볼게요. 맛있네. 더 맛있네? 더 맛있지 마세요? 내가 먹어본 적 없어. 맛있어요. 저는 익숙한 맛이에요. 중국에서 먹어봤던 맛. 약간 쓰란 맛도 나고 양꼬치 가루 맛도 나고 달달한 쫀득이에다가 무친 느낌? 칼로비스. 저희는 탄산수랑 타먹는데 오리지널 탄산수 마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임 맛 사서 해준데 상큼하고 뭔가 더 맛있어요. 이게 120에서 150이 적당량이거든요. 근데 연하게 먹고 싶은 사람 연하게 먹고 이런 너무 달아서 저는 좀 더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 옷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뿐이지만.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알았어. 찍을까? 저희 사진 다 찍었는데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여기 나오는 화면보다 얼굴이 거의 두 배고 제가 저렇게 뚱뚱했나? 내가 얼굴이 저렇게까지 컸나? 이거 충격이었어요. 약간 사진을 찍으면 항상 충격받는 것 같지. 저희 지금 전 옷 갈아입었고요. 할머니 집 갈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전에 들릴 때가 있어서 들리고 저희 스타벅스까지 들리고 이제 갈 것 같아요. 오늘은 휴게소에서 콜팝을 먹을 겁니다. 와! 좋았어. 역시 잘 맞아. 역시 잘 맞아요. 오, 이거는 새로 산 후드티인데요. 이상해요. 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왜 웃어? 눈도 웃어. 눈동자도 웃어. 무서워. 저 기분 안 좋아요. 왜요? 아까 찍은 여권 사진이 진짜 똥같이 나와서 기분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 휴게소 가서 콜팝 먹을 생각에 콜팝 말고 또 다른 거 먹을까? 떡도 또 없어? 그 두 개가 호두과자. 약간 기분이 그래서 약간 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가서 저기서 지금 내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좀 싸게 주세요. 너무 비싸요. 솔직히 너무 비싸게 받긴 해. 언니가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사줬어요. 나는요, 착한 언니. 언니는 벤티를 마신대요. 저는 그란데. 그란데? 그란데? 빨대 길이 달라, 벤티랑 그란데랑. 대박. 자기야. 응? 미안한데 교회 전 쉬었어.
언니랑 여기 근처에 있는 카페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병역 정보는 전산에서 얻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EMR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뭐냐면 간호화 실습할 때 신는 신발을 시켰어요. 여기 오늘 택배가 같이 와가지고 이거 가지러 나갔는데 이게 도착했더라고요. 아직 안 왔다고 했던데 이미 시간 왔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원래 저희 학과에서 그 공동구매 하려고 했는데 이거랑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월 14일부터 실습인데 이게 그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올려주신 거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문했어요. 품절된다고 한 거. 이 밑에가 에어가 있어서 이거 했고. 아니 240에서 245가 라지고 230에서 235가 미듐인 거예요. 제가 235, 240 왔다 갔다 신는데 미듐은 230도 신을 수 있는 거라 조금 애매해서 240에서 245 신을 수 있는 거 시키고 깔창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안 예쁜 건 아니에요. 딱 깔끔한 에어 신발 같은 느낌? 신어봤는데 밑에 패킹패킹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소이에서 이번에 샴푸바가 나왔대요. 저거예요. 여러분 안녕. 옷 시킨 게 와서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바지는 바온 바지고요. 여기다가 옷을 총 두 개를 입어볼게요. 이건 아직 안 입어봤어요. 이 정보명은 여기나 더보기란에 있을 거예요. Sunday Running Club. 이거는 맨투맨이고 약간 좀 박시해요. 이런 느낌. 사이즈는 2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박시하진 않네요. 저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엄청 커가지고 근데 흘러내릴 정도로 입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레이어드 티랑 같이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언니가 산 거고요. 제가 산 게 따로 있어요. 아 제가 산 건 아니고 이거는 언니 반 저 반에서 산 건데 안에 기모가 들어있고요. 후드티고 이 초록 모자가 포인트입니다. 얘는 크롭후드티 같은 느낌이에요. 팔 기장은 딱 맞는데 여기가 좀 짧게 나온 느낌? 다 내리면 이 정도밖에 안 와요. Y존 부각이 조금 심한데요 여러분. 제 Y존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바지가 좀 커서 이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느낌. 이쁘구만요. 안에 좀 긴 티랑 입어도 이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크롭은 크롭의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 모자가 예뻐요. 이 초록색이. 진청에 이런 청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색은 뭐 보통 아무 바지나 다 잘 어울리잖아요. 베이스가 흰색이면. 아무튼 예쁘네요. 제가 오늘 이 바지를 입고 나가서 이 바지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옷 소개해달라는 그런 댓글들이 가끔 있었는데 제가 아직 코디 영상 찍기에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온 옷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뿐이지만.